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다들 새학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아 저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서야. 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후배는 후배. 다니고 있어요. 저는 뭐 군대 제대하고 사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사회의 향기를 좀 맡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한테 가장 특별한 게 뭐겠어요? 공부할 때 필요한 그쵸? 새학기니까 또 뭐 노트북 같은 거 그쵸? 네 바로 노트북! 그중에서도 제가 요즘 특별한 노트북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특별한 노트북? 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제품 있죠? 바로 LG 그램 16790Q입니다 아, 특히 이번 4월에는 그램 신제품과 그램 360 제품이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입장에서 과가 다 다르잖아요. 비용이 저희는 식품영양과, 영웅력, 저는 이제 건설환경공학부, 우리 세 명은 이제 다 그램을 실제로 쓰는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그램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고고링! 자,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친환경. 그렇죠. 이 그램에서 이제 배달 올 때 이 노트북이 금가지 않도록 완충 패드로 쓰는 것마저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이거를 실제로 잘라가지고 조립을 하면 달력으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또 환경공학과로서 너무 마음에 드는 재활용 방법인 것 같고 디테일 신경 쓴 거? 네. 너무 칭찬합니다. 가볍네? 진짜 가벼운데? 아 진짜? 괜찮은데? 달라진 게 있나? 이번 외장 그래픽이 탑재됐는데도 되게 가볍지 않아? 그거 감안해도 진짜 너무 가벼운데? 어때? 가벼운데? 그치 그치 이게 나같이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여자들이 들어도 바쁘지 않아 완전 가벼워 진짜 대면 수업 이제 슬슬 하잖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가벼워가지고 진짜 편할 것 같아 노트북은 이렇게 휴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확실히 맞아 그램을 쓰는 나로서 다른 애들은 무거워 하고 있는데 그치, 나는 그치. 괜찮은 거야 확실히 가벼운 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뭔가 열어봐야지 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어봐야지 열어봅시다 근데 이거 화면이 내가 쓰던 것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 작고 가벼우면 그게 무슨 의미야? 아 그치 근데 그치 이거는 큰데도 가볍다 아 그치 그치 대각선 기준 40.6cm로 큰데도 아 진짜? 초고해상도라서 아 고화질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되게 좋지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애 영상 맞아 연구TV 하기 영상 아 이런 거 볼 때 이게 영상 이런 거 그치 그치 끔끔한 거 그런 거 볼 때 아주 좋지 그래 최애 영상 같은 거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봐줘야지 이렇게 맛이 있는 거잖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괜찮겠다 너무 좋겠다 그렇지, 그렇지. 넷플릭스 막 존재할 때도 그 요즘에 내가 푹 빠진 유튜버가 있거든 아 진짜? 그 유튜버 영상 한번 보도록 하자 그게 알 것 같지? 이거 보자 아 브이로그 유튜버인데 너잖아 아 나 아니야 정로이라는 유튜버네 되게 잘해 되게 멋있긴 했어 근데 화질이 진짜 좋다 그니까 우와 봤어?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막 화질도 좋고 색감도 예뻐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편집하기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막 노트북 들고 막 한강도 가고 근데 또 이 그램에는 안티 글레어 패널이 사용돼서 햇빛이 진짜? 또 잘 안 비친다고 하더라고 안티 글레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많은 곳에서도 잘 보인다는 거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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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진짜 그 알다시피 나도 그램 써봤잖아 그래서 나도 그램을 하나 쓸 때 느낀 제일 좋은 점이 한 번 충전을 해놓고 잔 다음에 아침에 이제 들고 나가면 오랫동안 쉴 수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쉴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 그치 그치 노트북만 아니라 충전기도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충전하면 이제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아 맞아 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밤에 충전해놓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쓰면 진짜 편하거든 너무 좋은데? 저도 이제 3년째 그램을 쓰고 있기도 하고 이제 너네들도 그램을 계속 쓰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이 그램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하긴 하거든? 내가 듣기로는 최신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해가지고 전 세대보다 70% 성능이 향상됐다고 해 이게 70%가 엄청난 숫자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또 편리함이 뭐냐면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휴대성도 좋고 편리성 측면에서도 되게 좋대. 네, 저는 과가 원동형이라서 아주 그냥 고화질 영상이나 사진 작업할 때가 많은데 이게 다른 노트북으로는 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LG 그램으로는 편집과 이렇게 보정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램은 RTX 2050 외장 그래픽 탑재 모델이어서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들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직접 찍은 4K 영상을 제가 지금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근데 이게 내가 이걸 4K로 촬영한 거거든? 근데 이게 4K가 딱 노트북에서는 막 버벅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크니까. 고화질이라서. 그치. 근데 엄청 매끄럽게 잘 된다. 전혀 안 버벅거리네. 잘생겼네. 원래 맞아. 딱 움직였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바로바로 끊는. 그치. 기존에 영상 편집하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편리해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언어형이니까 영상 편집을 쓰는데. 그치. 하기는 보통 과에서 어떤 걸 노트북을 써? 나는 확실히 공대생이다 보니까 코딩 할 일이 많은데 코딩 프로그램도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고 친구들 중에 실내 건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스케치업 프로그램 쓴단 말이야. 근데 그램으로 쓸 때 문제 없이 돌아간다 했는데 이걸로 하면 진짜 더 빠르게 진짜 더 훨씬 잘 돌아갈 것 같아서 추천해주고 싶어. 로이는 뭐 쓸만한 그런 거 있나? 뭐 수업 들을 때 좀 쓰고 뭐 한 번씩 게임 할 때 쓰고. 게임? 게임 뭔가 잘 돌아가는지 보고 싶지 않아? 아 이걸로? 궁금하긴 하다. 실력 검증도 할 겸 한 번. 아 지금 한 번 보여줘? 보여줘? 네 시작됐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씀드리는 순간 못 맞췄고요. 지금 싸우기 시작했는데 잘 돌아가요. 렉도 안 걸리고. 지금 한번 어떤가요? 써본 사람으로서? 아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로이야. 제가 PC방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픽도 좋고. 아 근데 진짜 렉이 안 걸리긴 한다. 렉도 안 걸리고 지금 손이 좀 느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너 티어 어딘데? 저도 브론즈. 제가 이제는 로이의 롤이 끝나고 제가 배그를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이 배그라는 게임이 아시죠? PC방에서도 잘 안 돌아가게 맞는 그 컴퓨터도 잘 안 돌아가게 맞는 데스크탑도 노트북에서 배그가 돌아간다면 진짜 이거는 사양이 좋은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 딱 좋은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슈팅 레인지에 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끊긴다. 안 끊기네요 진짜. 보이시죠? 진짜 안 끊겨. 네, 화질도 너무 좋고 끊기지도 않고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노트북에서 배그를 했는데 끊기지 않고 돌아간다. 사실 이제 이게 이 정도 롤이랑 배그를 연달아 하면 뜨거워질만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듀얼 팬이라고 쿨링을 할 수 있는 팬을 넣었다 보니까 지금 안 뜨거워요. 치킨을 먹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로야 너는 한번 써봤잖아 그램을. 로그인할 때 어떻게?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지. 그치 지금 원래 그랬지. 근데 이번 신 제품부터는 얼굴 인식이 가능해졌대. 심지어 이게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돼가지고 궁금하지 않아? 신기하지?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지금 한번 얼굴 인식을 한번 해볼게. 얼굴 인식되는 중인가 봐. 근데 되게 빨리 인식한다. 그러니까. 과연? 이 그램은 디아의 얼굴을 좋아. 바로 됐어. 잠깐만 너무 신기해. 다시. 일단 내 얼굴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절대 부동이죠. 사용자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디아의 얼굴을 보여주면 안녕 나는 디아야. 진짜 신기하긴 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렇게 얼굴 인식을 내 걸로 했잖아. 이제 이 노트북은 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설명을 해주면 이번 그램 신제품부터는 풀 HD 플러스 고해상도 적외선을 써가지고 웹캠 기능이 되게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지금 봤던 디아가 지금 바로 인식해서 열리는 것도 그 기능을 쓴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웹캠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신 기술들이 나왔거든요. 기능들을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되게 궁금했던 기능이 있었거든. 뭔데? 그게 바로 미러 매트릭스라는 미러 매트릭스 기능인데 자 먼저 이 프레젠스 디텍션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이 노트북의 화면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기능이야. 지금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떠있지. 이거는 지금 디아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약간 옆으로 나와있고 디아가 얼굴을 가려볼래?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잖아? 자동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가 하다가 갑자기 떠나면 알아서 화면을 어둡게 알아서 화면을 어둡게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기능을 보여줄게 내가. 또 있어. 자, Privacy Guard. 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이 화면을 본다고 인식이 되면은 화면은 흐리게 처리. 오, 진짜? 자, 지금 디아가 화면을 보고 있지? 그러다가 누군가 불청객이 이렇게 등장해서 화면을 막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진다. 대박. 흐려진다. 이게 약간 보안 문서 작업할 때나 맞아. 카톡 할 때, PC 카톡 할 때. 그러네. 맞아. 아까 기능이 다른 사람이 이 화면을 보면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이었다면 이거는 어디서 이 사람이 내 화면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아, 그게 또? 대박. 은하기가 잠깐 이렇게 들어와 볼래? 오, 이은아. 신기하다. 진짜. 내가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뜨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한번 등장해볼게. 오, 대박이다. 내가 왼쪽에 왔으니까 왼쪽에서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럼 동시에도 되나? 들어볼래? 해봐. 이거 약간 FBI 그런 거 된 거 같아. 지하철에서도 완전 편하겠는데? 지하철에서 만약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왼쪽에서 뜬다? 그럼 왼쪽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집에서 혼자 노트북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뜬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할 기능은 Smart Player.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영상 같은 걸 보다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멈춰. 아, 진짜? 뭐 영상 같은 걸 보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갔다가 오면은 자동으로 멈췄다가 앉으면 다시 바로 재생되고. 대박.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디아가 들어와. 들어오면? 그럼 다시 켜진다고? 다시 켜지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또 좋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뭐 밥 먹다 뭐 손에 묻었다. 그래서 빨리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걸 멈추긴 좀 그래. 그치. 그러면 그냥 바로 갔다 온 거지. 괜찮은데? 다음 기능은 듀얼 모니터가 연결이 되면 쓸 수 있는 기능이어서 그램 플러스 뷰라는 포터블 모니터로 한번 다음 기능을 보도록 할게. 좋다. 이 기능의 이름은 스냅 윈도우라는 기능이야. 너가 한번 이 창을 한번 잡아볼래? 오케이. 이 창을 꾹 잡고 있어봐. 오케이. 그리고 이 모니터를 보다가 다른 모니터를 한번 봐봐. 그럼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자동으로 이 시선을 따라서 창이 넘어가. 야, 이건 이걸 보면은 야, 너 손 안 움직이고 있지? 아무것도 손 안 움직이고. 대박이다. 시선을 따라서 어느 모니터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창이 진짜 편하겠다. 알아서 이동하는. 이건 진짜 신기하긴 해. 진짜. 진짜 하나 사고 싶다. 이번에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기능이야. 스마트 포인터. 이번에는 창 말고 그냥 마우스도 시선에 따라서 이동해. 오케이. 한번 해볼까? 마우스가 잘 보이게 놔두고. 이거 놔두고 이거 한번 볼래? 마우스도 알아서 따라.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신기하지? 이게 다 웹캠으로 다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할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은 이 듀얼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만 선명하게 처리하고 사용자가 보지 않는 화면은 흐리게 처리하는. 아까 봤던 기능이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 비슷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신기하다. 이제 디아가 보고 있는 화면은 선명하게 나오지만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이 듀얼 모니터 화면은 흐리게 나오지. 대박이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듀얼 모니터를 봐볼까? 듀얼 모니터 한번 봐. 이거 선명해졌어 다시. 대박이다. 이건 선명해지고 이건 흐려지고. 이게 다 지금 계속 보시는 시선을 감지하는 거. 그렇지. 대박이다.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못 보게 여기. 맞아. 괜찮다. 근데 이게 솔직히 처음 올 때는 크기까지 기대를 안 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노트북 너무 오래 써가지고 바꾸고 싶고 빨리 또 바꾸려면 당겨야죠. 아니 그게 문제긴 해 사실. 그걸 또 이 그램이 또 해결해 준다고. 여기 LG 그램에는 PC Mover Professional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 이거는 이제 옛날 PC, 옛날 그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그대로 확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와, 이건 진짜 핸드폰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노트북 바꿀 때 그런 이런 부담감 없이 바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파일을 다 백업하고 다시 다운받고 하는 되게 오래 걸리고 번거롭거든. 그리고 여기 파일만 전송되는 게 아니라 그전 노트북에서 깔았던 프로그램들 있잖아. 그게 다? 다 그대로 똑같이 깔리는. 진짜? 이걸 쓰면 안 바꾸는 것도 없겠네. 그치, 너무 편해야지. 괜찮다. 그리고 이번 그램에서 또 새롭게 바뀐 점인데요. 그램 All New UX라는 기능으로 기존 LG PC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의 앱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 끝도 없이 나오는 기능.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냉각 모드. 이 팬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소리잖아요. 이게
듀얼 팬. 내가 배그할 때 계속 돌아갔던 아, 그 소리구나. 이거를 권장으로 하면 적게 돌아가고 팬이 저성으로 하면 듀얼 팬이 확실히 소리가 작아진다. 팬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마이크도 이렇게 바로 껐다 켰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시네마. 알아서 바뀌네. 알아서 막네. 혼자 알아서 바뀌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 나온 LG 그랜 노트북 LG 그랜 16790Q 리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이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나온 그램은 진짜 휴대성, 디스플레이, 성능 면에서 그렇죠. 진짜 많은 발전이 있네요. 특히 전 성능 면에서 웹캠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새로운 기술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새 학기이기도 하니까요. 노트북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LG 그램 16790Q 구입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옵션들을 쏙쏙 선택하셔서 새 노트북과 함께 신나는 새 학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신기해졌어.